제가 어색한 말. 당신의 이름은 박재령일 것이고 21살일 것이며 당신의 직업은 크리에이터일 것이다. 아, 사람 되게 잘 보신다. 아, 진짜요? 제 이름은 이시윤이고 제 나이는 21살이고 직업은 대학생이에요. 대학생? 대전에 공대 다녀요. 아, 공대생이에요? 네, 공대생이에요. 어떻게 의외다. 하이스트 다녀요. 보는 대학 안 나왔는데. 괜찮아요. 똑같은 고졸. 완전 저랑 완전 딴판이네요. 아, 제가 지금 살짝 언 게 이런 분은 대전에 없어가지고. 이런 분이 뭐예요? 극강의 힙. 당신의 이름은 김현우일 것이고 당신의 나이는 23살일 것이고 당신의 직업은 편집샵 사장일 것이다. 제 이름은 서민규이고 제 나이는 22살이며 제 직업은 가수입니다. 가수요? 가수입니다. 저는 음치예요. 혹시 요즘 작업하시는 게 어디 부분을 들려드려야 되지? 가이드 버전이에요. 네, 노래예요. 약간 새벽에 들으면 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이 살면서 1등을 해봤다면 학창 시절 전교에서 성적으로 1등을 한 것이다. 제가 의외로 전교에서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진짜요? 내가 살면서 1등을 해본 적은 미국 수능에서 우리나라 1등을 한 것이다. 대한민국 1등. 네. 국가대표는. 아우, 아닙니다. 운이 좋았죠. 당신이 살면서 1등을 해봤다면 장기자랑에서 1위를 한 것이다. 제가 말하기 조금 창피한데 TT를 줘서 1위를 했었거든요. 네? TT, 트와이스.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그러면 다음 옷 입어보는 걸로 할까요? 그럴까요? 네. 화려하시네요. 눈둘 곳이 없네요. 제 생일이 7월이라서 이제 제 생일날 입을 만한 옷으로 한번 골라봤어요. 당신과 내가 직업이 바뀐다면 일주일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오, 저 딱 일주일 썼거든요. 그게 왜냐면 딱 그게 과제 내는 기간이에요. 아, 과제 진짜요? 내기 직전까지 열심히 노시면 돼요. 맨날 그 학교 앞에 투다리 가가지고 이렇게 놀기만 하면 당연히 일주일 더 할 수 있긴 한데 만약에 네. 그래도 팀원들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잖아요. 저희도 뭐 똑같아요. 야, 과제 했냐? 아니 나 조졌어. 나 거기까지 해요. 당신과 내가 직업이 바뀐다면 6개월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당신과 직업이 바뀐다면 3일까지 버틸 수 있어. 3일. 3일. 대충 한 3일 정도는 인스타 딱 켜서 아 대충 팬들이랑 스톰 조금 해주고 라이브를 할 일이 생긴다. 막 사랑해요 뭐 이러고 있을 건데. 당신의 요즘 최애는 한요한일 것이고 이를 위해 한요한님께 DM까지 해봤을 것이다. 왜 한요한 선생님이세요? 아, 약간 그 스타일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까 노래 들어보니까 제 최애는 네. 블랙핑크이고 이를 위해 피지컬 앨범까지 구매해봤다. 그쪽 최애. 피지컬.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 민망해 죽을 것 같으니까.
다음 넘어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데이트룩을 봤잖아요. 어떤 데이트를 생각하시고 이렇게 입고 오신 거예요? 저 놀이동산 생각하고 왔어요. 저는 한강 산책하는 것도 좋고 한강 뭐 분위기 좋은 바 같은 데 가도 좋고 되게 적절한 것 같아요. 아까 그 원피스? 드레스? 뭐야? 아 죄송해요. 과했죠? 좋았어요. 또 좋죠? 아 그리고 제가 사실 검색해봤어요. 아까 대기실에서 저를요? 네이버에 뜨는 사람 아 진짜 엄마 저는 커서 서민기가 될래요. 당신은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연인에게 사랑한다 18을 따라 한 적이 있을 것이고 효과는 80%일 것이다. 남자가 사랑할 때? 네. 형제님 사랑해 18 그거. 네. 찰지시네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고백 장면을 따라 해봤고 효과는 80%였다. 응답하러 보셨어요? 네. 서인국 선생님이 유정이한테 고백받았다. 만나 좀 할까? 네, 그거를 제가 따라 했었어요,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세상에. 당신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연인에게 드라마 속 애교들을 따라한 적이 있을 것이고 효과는 70%일 것이다. 그 Sun My Way 김지원 씨 애교 있잖아요, 그런 거. 에라는... 그만하겠습니다. 아, 저 재현한 거예요. 아, 내가 한 거 아니야. 저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연인에게 좀 맛있는 우리 사귀는 거다를 시전했었고 효과는 100%였다. 정우성. 그래서 마셨나요, 그건? 당연하죠. 원샷? 당연하죠. 그거 하고 나면 뻘쭘하지 않아요? 이제 거기서 이제 에라는 당신이 연인에게 들었던 최고의 멘트는 오늘도 아름답다 일 것이고 최악의 멘트는 또 일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름답다는 건 뻔하니까 넘어가고 여기도 의미가 좀 있어요. 어떤 의미? 예쁘다 네. 보다 뭔가 아름답다라는 말 자체가 좀 네. 색다르게 다가오지 않을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제가 연인한테 들었던 최고의 멘트는 너는 빛나는 사람이야. 이고 최악의 멘트는 너는 너무 어려. 너는 너무 어려. 네. 되게 연상 잡으셨나 봐요. 보통 연상 만났던 것 같아요. 그럴만하네요.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본인이 나를 선택을 한 건데 왜 내 나이를 알고 나한테 다가오고 나를 만나고 했던 건데 왜 나한테 어리다고 질책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 위도 너무 많은 것보다 4살까지가 적당하지 않아요? 한 살에서 네 살? 한 살에서 네 살. 저 한 살 위잖아요. 네. 당신이 연인에게 들었던 최고의 멘트는 오빠랑 있으면 재밌어. 최악의 멘트는 음악이야 나야 일 것이다. 작업하면 연락을 많이 못하긴 해요. 양해를 구하거든요 항상. 근데 그게 오래가진 않더라고요. 여자 입장에서 서운하니까 연락이 안 된다는 거. 제가 들었던 최고의 멘트는 같이 있으면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최악의 멘트는 내가 왜 너 같은 사람을 만나서 예요. 제가 자존감이 좀 낮은 편인데 제가 좀 많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아서 그걸 얘기를 듣고 확실히 그게 있긴 해요. 그래서 재밌는 사람 주변에 많아야 되는데 저 재밌어요. 재미가 없어. 제가 재미가 없어서 제가 재밌어요. 제가 배워볼게요. 저희 그럼 다음 거 읽어볼까요? 그럴까요? 이렇게 읽은 게 사실 제 꿈이랑 관련이 있는데 전공하는 분야 토목공학과의 권위자가 돼서 학회에 나갈 때 이렇게 입고 가고 싶다.
되게 잘 어울려요. 아우, 감사합니다. 이러고 다녀야 되나? 당신의 전성기는 2020년일 것이고 2020년이 지나 쭉 상승 곡선으로 자신이 원하는 꿈에 가까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 무슨 자존감 올려주기 프로젝트예요, 지금? 제 전성기는 작년 여름이고 3년이 지나면 연구실 지방령이 되어 있을 것이다. 지방령 올해부터 아, 있어서? 연구실에서 살겠죠. 되게 바빠지겠네요. 2년에서 한 5년만 버티면 박사 따할 수 있게 되고 교수를 할 수 있게 되고 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전성기는 지금일 것이고 5년이 지나면 두터운 아티스트가 되어 있을 것이다. 아주 좋은 얘기네요. 표정 못 숨긴다? 표정 못 숨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아, 저는 제 앞날에 대한 불안하지만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아, 막 염따도 공백기가 한 13년? 맞아, 되게 오래 무명이셨죠. 그런데 결국에는 정말 유명해지신 아티스트가 많으니까 뭐 물론 지금도 이미 인지도 충분히 있으시지만 아닙니다. 막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가시면 제가 봤을 때 진짜 네, 성공하실 것 같은데 저 다시 말하지만 저 잊으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칭찬을 너무 오랜만에 받아봐서 아우, 눈물 나, 눈물 나. 이제 저희 마지막 5 해볼까요? 네. 저 똑같은 신발 있어요. 아, 진짜요? 아쉽네요. 색깔이 조금 다르네. 어, 비슷한데? 위에. 비슷한데? 아, 위에요? 무시하세요. 당신과 내가 연애를 한다면 다름에 끌리기 때문일 것이고 하지 못한다면 너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약간 흥미가 확. 궁금하고 네. 알고 싶고 당신과 내가 연애를 한다면 대화를 잘 이끌어 주었기 때문일 것이고 하지 못한다면 서로의 꿈 때문일 것이다. 좀 더 꿈에 대한 시간 투자 때문에 한창 그럴 나이기도 하고 했습니다. 번호 주시면 제가 앨범 나오는 날 연락드리겠습니다.